네, 안녕하십니까. 픽셀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인기 좋은 올류K7 3.3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의 차량 한 대 가져나왔습니다. 2016년 7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15만 킬로 조금 못하고 썬루프에 1인 신조까지 또 옵션 정말 빵빵하고, 또 이 차량은 초반에 다 알려드릴게요. 누유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2만에서 15만대가 소모품들 사실 많이 갈아야 될 때요. 그래서 이때 누유도 많이 되고 또 이때 큰 돈들 들어가는데, 그런 경정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정말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펄 컬러의 보닛이랑 범퍼 부분 상당히 깨끗하고요. 전방 감지기 암 레이더판까지 있습니다. 그만은 즉슨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는 이제 차량이고요. 밑쪽으로 4구 안개등 잘 들어가 있고요. 좌측 타이어 트레드 상태 지금 90% 이상 남았고, 휠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앞 펜다, 사이드 리피터,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외관 상태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도 90% 트레드 상태 남아있기 때문에, 와, 정말 소모품은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올류 K7은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중고차 와서 팀장급 됐을 때 딱 탔던 차량인데, 정말 공간 넓고, 전 또 그랜지 H보다 올류 K7 팔아서 실내도 넓고 디자인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확실히 대형인 만큼 공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안쪽으로 침수차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기본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도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르면 자동으로 내려가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잘 달려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앞 핸다, 뒤 핸다까지 외관 상태 단차 있거나 큰 스크래치 있거나 이런 거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네 쪽 다 이 정도면 휠 컨디션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2열 공간 보여드리면요. 2열 공간 시트도 뭐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고요. 전자석 열선 시트, 그리고 커튼 햇빛 가림막까지 수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1열 타셔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을 했고요. 와, 정말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천장에 썬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파선이에요. 개방감 상당히 넓게, 그리고 외관에서 봤을 때 검정색은 티 안 나는데 하얀색은 썬루프가 없으면 약간 밋밋해 보여요. 하지만 이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층 더 차 예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유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앞뒤 투채널 블랙박스, 센터페이셔 보면 내비게이션, 뒤쪽에 아까 보셨던 이렇게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내려오게 되시면 무선 충전기 보이실까요? 무선 핸드폰 충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더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이제 어라운드뷰 버튼, 핸들 열선, 그리고 좌우측 열선 시트, 좌우측 통풍 시트, 오토홀드, 리어 커튼까지. 어때요, 옵션? 정말 완벽하죠. 빠진 거 없는 정말 풀옵션 차량이고요. 스트링 휠쪽 보게 되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키로수 정확하게 147,686km 주행했습니다. 좌측 보게 되시면 메모리 시트, 그리고 측후방 감지기 차선 이탈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여기서 빠진 거 뭐 있어요? 워크인 시트?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 올류 K7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고,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찍힐 거라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못 빠진 풀옵션, 못 빠진 풀옵션 없이 정말 다 들어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나 차량 컨디션적으로나 완벽해요. 뭐 암레스 공간도 이런 거 보셔도 다 깨끗하고, 크게 뭐 하자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풀옵션의 올류 K7을 진짜 이 금액에 사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탔을 때만 해도 그래도 1,000만 원 후반대, 2,000만 원 초반대 제가 사도 그 정도 금액대였는데, 아, 정말 몇 년 안 지났는데 정말 타기 좋은 딱 금액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나가셔서 가장 중요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바로 보닛 개방했고요.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어컨을 킨 상태의 엔진 소음입니다. 정말로 조용하고요. K7 자체가 되게 소프트한 주행 감각, 이 안정성
하나 둘 셋 자 소프트한 주행 감과 이 정숙성까지 저도 마음에 들어서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이 올류 K7 노블레스 스페셜 뭐 빠지는 거 정말 없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옵션 설명이 조금 빠르셨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K7에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 그냥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루프까지요. 네, 그래서 2016년식에 14만 7천 킬로 탔던 이 K7 4옵션 얼마일 것 같습니까? 1800 정도. 이 차량 1330만 원의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한 1000만 원대 차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옵션 이만큼 다 가져갈 수 있는 1300만 원대다? 정말 괜찮게 나온 차량이고요. 이 차량 빨리 팔릴 차량입니다. 또 이 차량 카드키까지 포함해서 키가 3개인 차량입니다. 중고차 이 키 온전히 있기 힘든 거 알고 계시죠? 키 3개에 1인 신조에 무사고 성능급을 이렇게 뿅 튀어드리면 단순 교환만 하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누유 수리까지 경정비 그리고 타이어 소모품까지 완벽했던 이 차량 1330만 원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판매하는 중이니까요. 마음에 드시는 우측 상단에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린이집 학송 가능하고요.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들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에 필승모터스.net 검색하시면 2만여 대의 차량들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